자, 그러면 두 번째로 TCP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CP 통신의 장점과 단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TCP 통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통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TCP 통신은 전화기 통신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통신하면 뭐가 가장 좋습니까? 그죠? 바로 전화번호 눌러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데이터가 즉시 도착을 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단점인데요. 이 TCP 통신은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은 통신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전화기를 그 친구 한 명하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다른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화기 수화기를 두 개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명이 더 전화 오면 또세 개의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자 하는 모든 상대의 부하를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이 상당히 예의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또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좋지만 모든 데이터 통신에 대한 부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으로 드러나는 통신법이 바로 TCP입니다. 그래서 이 TCP 통신법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TCP 통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으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TCP 통신에서의 장점과 UDP 통신에서의 장점. 이거, 요거 다음 단원에서 UDP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TCP 통신의 단점이 바로 UDP 통신에서의 장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신법의 장단점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요즘 통신의 방식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는 아, TCP 통신은 전화기 통신하고 비슷하구나. 전화번호만 띠리링 눌러갖고 뭐 이렇게 통신을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커넥션을 끊으면 안 된다. 커넥션을 끊어버리면 통신이 두절되어 버린다. 그 사실만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바의 TCP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클래스들이 참여를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클래스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있는 INetAddress 클래스는 주소 관리 클래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뭐 어디 주소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한번 써봤었죠. 주소 관련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TCP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UDP나 멀티캐스트나 RMI나 어디에서든 주소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INetAddress라는 요 클래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INetAddress 요 클래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차례차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통신이기 때문에요. I/O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java.network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O는 우리가 라운드 16에서 입력과 출력 배울 때 I/O 계속 써봤었죠. 근데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입력과 출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패키지와 I/O라는 이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외 처리는 이제 try catch로 처리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우선 도움말을 피셔 왔고요. 도움말 상에서 자바 네트워크의 INetAddres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INetAddress를 변형시킨 뭐 상속 관계의 INetUAddress, 다음에 INetForAddress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주소 관리의 편리성을 도와주는 클래스구나라는 거 아실 겁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INetAddress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 자, INetAddress를 보시게 되면 이 INetAddress는 지금 클래스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보입니까? 그죠? 생성자나 필드 서머리 같은 것이 안 보이죠? 다시 말하면 객체 생성시킬 방법이 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을 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컨스트럭트가 없으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뭐가요? 그 객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메소드가 getAllByName, 다음에 getByAddress, 다음에 getByAddress, getByName 뭐 이러한 식으로 여기 getLocalhost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메소드가 스태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getLocalhost라는 것은 현재 자기 자신 컴퓨터의 주소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메소드고요. 두 번째 getByName은
특정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사이트 이름이나 IP 주소나 관계없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객체를 발생시켜 주는 거고요. 다음에 바이트 배열로 해서 get by 어드레스 하면 특정한 어드레스, 바이트 배열의 어드레스에 대해서 주소를 얻어내는 거. 다음 사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주소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소, 여러 개의 주소를 배열로 얻어낼 때 사용하는 get all by name이라는 이러한 메소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세 가지의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메소드들은 뭐 전부 다 뭐냐면 정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get host name, get host address 뭐 이러한 식으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거, get address 뭐 이러한 식의 정보 추출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한번 출력만 시켜 보시면 될 겁니다. 여하튼 얘가 바로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inet addr.ess의 ia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inet addr.ess.get localhost 로컬 주소부터 먼저 한번 얻어내어 볼까요? 그래서 로컬 컴퓨터 주소를 얻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 뭐 같습니까? unknown host exception 이 호스트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unknown host exception이 발생하니까 예외 처리를 같이 하도록 하자고요. 하셔서 try catch unknown host exception. 그래서 unknown host exception을 처리하시게 되면 이제 에러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발생시켰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IA1은 해놓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프리렉 사이트와 같은 주소 확인해 보는 법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리렉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얻어내어 봅시다. get name, get by name, get by name 하셔갖고 prereq.co.kr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소를 얻어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배열로 주소가 여러 개인 서버도 있다고 그랬죠. 다음 사이트 같은 거. 그래서 어드레스 배열로 IA2는 널 값으로 해두고요. 이 배열에다가 얻어내겠습니다. IA2는 inet addr.ess.getAllByName 하셔서 따따따점 다음 점넷. 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각각의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담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출력해봐야 될건 자기 컴퓨터의 정보를 출력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프리렉 사이트, 그 다음으로는 다음 서버. 다음 서버는 배열이기 때문에 포문을 돌면서 출력해야 되겠죠. 차례차례 한 칸씩 띄어가면서 한번 출력해봅시다.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IA의 호스트하고요. IA.get host address, host에 대한 어드레스로 해야 되겠네요. host addr 어드레스하고요. host 이름하고요. host name ia.get host name. 자, 이러한 식으로 두 가지 정보를 각각 출력시키면서 다음의 내용들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두 번째는 ia1에 대한 host addr을 출력해 보고요. ia1.get host addr.ess. 자, 이렇게 출력하고 system.out.println ia1.hostname ia1.getHostName.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다음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포문을 돌면서 출력을 시켜야 되겠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ia2.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출력시키겠습니다. 역시 출력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셔서 2의 i번째에 대해서 2의 i번째에 대해서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의 i번째에 대해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것의 결과값은 첫 번째 건 자기 컴퓨터에 대한 정보, 두 번째 거는 이제 뭐죠? 프리렉 사이트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는 이게 뭡니까? 이건 어디 겁니까? 그렇죠. 다음 사이트에 대한 배열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보세요. 자기 컴퓨터의 정보는 호스트 어드루가 12461881312 될 거고, 다음에 호스트 이름은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프리렉 사이트는요. 프리렉 사이트의 IP 주소는 이거,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요게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다음 사이트는 지금 몇개 있냐면 0번부터 7번까지 있으니까 8개의 IP 주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이트의 IP 주소를 딱딱딱 살펴보게 되면 비슷비슷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특이한 거 몇몇 개가 있긴 한데요. 여하튼 이러한 주소들을 다음 사이트는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INET 어드레스와 같이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 하나의 객체를 발생시키는 법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소를 일단 알아야지 뭐 통신이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PPT에서 설명을 드릴 때도 주소가 네트워크 통신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포트 번호는 내선 번호니까 내선 번호는 웹사이트는 무조건 80포트로 되어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접속해야 하고 통신을 하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하실 것이 바로 INET Address라는 클래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주소를 알았다라고 하면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TCP 통신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이미 TC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 클래스와 서버 소켓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TCP 통신할 거야 라고 하면 이두 가지 클래스만 쓰면 끝난다는 얘기고요. 요 다음에 배우시게 되는 URL 통신하겠다 라고 하면 자바에서는 이미 URL 클래스와 URL 커넥션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신을 하시면 됩니다. UDP도 마찬가지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러한 약속들을 내부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장점하고 단점만 알고 있다가 내가 어떠한 통신법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클래스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켓 클래스인데요. 이 소켓 클래스는 어떠한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TCP 통신이 전화 통신이라고 했었죠. 전화 거는 거. 여러분들 전화 어떻게 겁니까? 그죠? 수화기 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누르면 끝나죠. 그리고 뭐 내선번호 있으면 내선번호까지 누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통신만 해버리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new 하셔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exam 언더바 03번 예제를 만들 거고요. import java.io 항상 따라다녀야 될 거고 import java.뭐죠? net 패키지를 적어 줄 거고요.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예제를 작성해 줄 건데 어떻게만 하면 통신이 끝나게 되냐면요. 얘한테서는 socket 소켓 SOC는 널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느 주소하고 통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INET address IA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 예외 처리할 겁니다. catch unknown host exception. 다음 사이트하고 통신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IA는 INET address.get by name. 그래서 따따따.다음.net 이라고 해서 다음 사이트하고 통신을 하겠다고 다음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객체로 하나 만들어 두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SOC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키겠습니다. new 소켓 어디에다가 IA라는 주소하고 통신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사이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65,536개의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하고 통신하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 서버들은 HTTP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80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80 포트랑 통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통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O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try catch IO exception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통신을 할수 있도록 전화를 걸었어요. 뜨르릉 전화 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친구한테 전화 걸고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죠? 친구도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서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될 테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뭐라도 하나 요청을 합시다. 파일을 요청할 텐데요. 이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서버 프로그램에서 배워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request 요청은요. 첫 번째 적는 것이 메소드 방식입니다. HTTP 메소드 방식. get이냐 post냐 뭐 이러한 방식인데요. get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get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뭐를 요청하겠습니까? http 콜론 슬러시 따따따점 다음 점내 사이트에 있는 index.html 소스를 요청하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청 방식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파일명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를 적냐면, HTTP, 버전을 적어주는 거.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r, \n, \n. 그래서 요거는, \n.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방식에서 여기 엔터키를 두번 쳤다.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캐리지 리턴까지 같이 넣어두고 엔터키를 이렇게 두번 치면 데이터가 뭐더 이상 기재되는 게 없으니까 엔터키 두 번은 마지막에는 \n만 더 붙여주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수화기를 통해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는 주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갖고 거기에다가 요 얘기만 하면 그쪽에서 무슨 응답이 있을 거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내가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화기를 통해 갖고 뭔가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무슨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 그 사람 없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여기 있으니까 통화해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통신이 되냐면 여러분들 라운드 16에서 배웠던 1바이트 입출력 기억나시나요? 아, 2바이트 입출력으로 할까요? 1바이트 입출력으로 할까요? 2바이트 입출력으로 하죠. 자, 여러분들 라운드 16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또 라운드 16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Java IO에서 파일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하는 하듯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입력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출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출력. 2바이트 입출력 어떻게 만든다고요? 첫 번째, output stream writer. OSW는 new output stream writer 하셔서 이제 어딘가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가 돼야 되냐면 파일도 아니고 콘솔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로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퍼 이용하면 좋다 그랬죠? 버퍼 더 output stream 하셔서 BOS는 new 버퍼 더 아웃풋 스트림 하셔서 OSW를 담고요. 보통 버퍼 사용할 때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은 512바이트 쓰면 적정하다라고 제가 라운드 16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프린트 라이트 PW는 new 프린트 라이터 하셔서 BOS 이렇게 대입을 시킨 다음에 무엇을 보내면 되냐면 pw.println request 하시고는 pw.flush 플러시 해버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 요소가 이거였고요. 그러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력. 입력 요소는 요거 반대였죠? 어떻게 처리를 했었어요? 요거 라운드 16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도저히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럼 라운드 16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버퍼 더 리더부터 제가 만들죠. 첫 번째가 input stream reader. ISR은 new input stream reader 하셔서 어디론가부터 이게 이제 파일도 아니고 키보드도 아니란 얘기죠. 네트워크란 얘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입력받겠습니다. buffer the reader. BR은 new buffer the reader 하셔서 ISR. 이것도 뭐 버퍼 공간 512바이트 정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올 때몇줄 정도 적혀 있을지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화일문 돌아서 읽었죠? 화일문 돌아서 string str에다가는 br.readline 하셔서 한 줄씩 읽어서 만약에 str이 null과 같으면 브레이크해서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출력을 시키면 되잖아요. system.out.println str. 자, 이러한 식으로 하고 다 했으면 항상 닫아주는 거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pw.close br.close 하시면 통신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식 뭔가의 데이터를 요청, 전화기 통신이니까 전화기 수화기 들고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 듣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 통신이라고요. 그래서 라운드 16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네트워크에서도 쓰이고 파일에서도 쓰이고 콘솔에서도 쓰이고 DB에서도 쓰이고 다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 입력하는 건 당연히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요 물음표 자리만 살짝 바꿔줘 버리면요. 바로 파일 입출력도 될수 있고 콘솔 입출력도 될수 있고 네트워크 입출력도 될수 있다고요. 자, 여하튼 이 TCP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주소를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그 IP 주소의 몇번 내선 번호를 통해서 통신하겠다라는 통신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는 통신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물음표 자리는 뭘로 채우면 될까요? 얘가 통신 객체죠. 얘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SO시점 get 아웃풋 스트림을 뽑아내시면 이제 출력 스트림이 완성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만든 SOC 있죠? 그래서 SOC. get input stream 하시게 되면 입력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적었어요. 버퍼더 라이트죠, 이거. 실수했네요. 라이터.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성을 시켜놓고 이제 한번 통신을 해볼까요?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얘를 실행시켜 보시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소 하나 만들어서 주소 하나를 생성을 시켜서 이 주소상에다가 80번 내선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전화 건 거예요. 전화를 걸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파일을 요청하는 출력이죠. 나한테서 멀어지면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출력을 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응답이 있으면 그거 받아서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자고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그 텔넷을 통해 갖고 통신했었던 그 내용이 이제 되돌아오게 된다고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잘려버렸네요. 뭐 여하튼 쫙그 데이터가 다 넘어와서 여기 화면에 뜨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법, 이거 소스 읽어오기 방식인데요. 그래서 요거 소스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요 index.html에 적혀있는 소스 좀 줄래요? 뭐 이렇게 요청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다음 사이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사이트들도 특정한 요 주소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통신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설명을 드린 거냐면요. TCP 통신이라는 이러한 약속으로 구현된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IP 주소만 잘 생성시켜갖고 소켓 클래스라는 요 TCP로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전화만 잘 걸어라 라고 하면 전화 걸고 나서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만들고 나면 통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소켓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버 소켓과 일반 그 소켓, 그러니까 얘가 클라이언트 개념이고 얘가 서버 개념이죠. 요두 가지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